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오늘 좀 재밌는 전에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바르는 피나스테리드 제품을 제가 샘플을 얻게 됐어요. 이 지금 핀주베의 판권을 획득해서 국내에서 내년에 지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보령제약에서 샘플을 잠깐 빌려주셨어요. 이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고 실제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당황스러운 건 이제 이게 아마 프랑스어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설명서랑 이런 것들 읽어드리고 좀 개봉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프랑스어네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이거 번역기 돌려서 한번 대충이라도 내용 알아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1ml에 2.275mg의 그 피나스테리드 성분이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스프레이 큐테니온, 아마 피부 큐테니어스 아마 그걸 거예요. 솔라지온의 이거는 솔루션이란 뜻일 거고, 그래서 도포하는 스프레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안쪽을 보여드릴게요. 나팔같이 생긴 요게 그 분사할 때 쓰는 그 캡이고요. 안쪽에 보시면 분사통이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아주 조그마한 스프레이통이 들어있어요. 아주 작죠? 아주 작습니다. 이게 3개월 정도 쓴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야, 이게 3개월치를 그렇게 써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작아 보여서. 3개월치 요 하나의 가격이 약 한 15만원에서 20만원 내외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비싸면 19만원쯤 될 거고 싸면 11만원 정도 되겠죠. 뭐 그 정도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안이어서 보이질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사실 오늘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혹스럽게 프랑스 전부 프랑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 제가 따로 시간 내서 번역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림으로 된 설명이 몇 개 있는데 뭐 스프레이 통 장착하는 방법하고 뒤에 테스트 분사할 때 사람한테 하지 말고 얼굴 쪽으로 흡입하지 말고 세면대로 향해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분사하는 거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분사해 보겠습니다.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도포해도 되고요. 이 스프레이통 두 가지 방법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탈모 부위에 뿌리는 거죠. 이렇게 보통 우리 미녹시딜 바를 때는 도포하고 이렇게 손으로 두피에 문대주잖아요. 왜냐면 머리카락에 묻은 건 소용이 없거든요. 이 통 장착을 이렇게 하고요. 장착을 착 꽉 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탈모 부위에 대고 뿌리고 탈모 부위 대비 대고 뿌리고 M자 양쪽에 4번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 보면 이제 머리카락에 다 묻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이거 왜 만들었을까 싶은 게 이게 미녹시딜도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가 이제 머리카락에 묻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보시면 이제 지금 머리카락에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머리카락 긴 사람들 쓰기에는 무리가 아닐까, 너무 낭비가 많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개인적으로 만약에 쓴다면 제거하고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머리카락 사이에 쓰고 문지르는 방식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아마 캐나다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탈모인 분들이 삭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머리가 긴 사람들이 많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쓰면 조금 낭비가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분무는 탈모 영역에 따라 탈모 부위에 따라 1회에서 4회 정도 하루 한 번 도포를 하고요. 뭐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그 블로그에서 말씀을 드렸죠. 부작용 확률은 조금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 자체는 먹는 거에 거의 한 90% 80% 수준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여요. 그래서 부작용이 우려가 되거나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대체제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편의성은 먹는 거에 비해서도 바르는 약이 더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미녹시딜도 보면은 바르는 미녹시딜이 있고 먹는 미녹시딜이 있는데 바르는 미녹시딜에 지금 쓰시는 분들이 사실 불편해서 먹는 미녹시딜을 하는 경우도 있듯이 바르는 피나스테라이드를 또 입문을 하셨다가 먹는 피나스테라이드로 또 건너가는 분도 있으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오면 입문용으로는 사실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부작용 있는 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네요.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피나스테리드, 바른 피나스테리드 도포 영상하고 같이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별 내용은 없어요. 주위에 급하게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을 찾아보았으나 제 주위에 프랑스어 하는 의사가 없어서 번역기로 돌려서 얻은 그런 내용을 그래도 설명을 드릴게요. 피나스테리드는 18세에서 41세로 나이 남성에게 사용하는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피나스테리드 일반적으로 경구로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피나스테리드나 이약의 다른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임산부나 임산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서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네요. 임산부의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 성기에 이상을 가진 남자 아기 탄생을 수출할 수 있다. 그래서 치료 부위와 임신이나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의 접촉을 피하세요 라고 해야 됐고, 핀주배에 노출된 표면을 만지지 말게 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접촉하게 되면 빠르게 씻으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쓰지 말라고 또 했고, 전립선 특이항체 PSA라는 거 있는데 이게 피나스테리드를 복용한 사람이 여기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립선 암을 검진하는 표지자로 쓰이는 거예요. 혈액 검사에서 이게 높아지면 전립선암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건데, 피나스테리드를 복용하시는 분은 이걸 그 혈액 검사할 때 얘기하셔야 되거든요. 비뇨기과나 이게 검진센터에. 그래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도 PSA 항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두피에 두피가 젖은 상태나 땀이 있는 상태, 뭐 제품을 이미 바른 상태에서는 흡수율이 떨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6시간 정도 이제 흡수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용액이 마를 때까지 베개, 헬멧, 모자 쓰지 말라고 돼 있고, 그 유선조직, 그 여유증이라든가 유선조직에 좀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피나스테리드의 단점 중에 하나가 여유증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1% 미만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경고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기분 변화와 그 다음에 우울증, 이것도 일반적인 먹는 피나스테리드하고 똑같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다른 화장품이나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것하고 같이 사용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에탄올이 함유가 돼 있네요. 알코올이죠. 타는 느낌이잖아요. 시원한 느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약간 자극감을 줄 수 있어요. 두피에 예민한 사람은 이걸 발랐을 때 약간 뭔가 뜨거운 느낌을 줄 수 있다고 경고를 돼 있어요. 손상된 피부에 특히 그렇죠. 네, 이 정도 내용이 있네요.